네, 이번 무대를 통해서 뮤지컬 배경이 조금 더잘 보인 것 같아요. 이 주제로 노래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도전, 도전. 들더라고요. 저는 못해요. 엄마에 관련 노래를 하려면 금방 자기가 우는구나. 저는 울먹해서 진짜 소리가 안 나올 정도 이런 건데 용감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. 감미로운 그런 무대 잘 봤습니다. 네. 네. 목소리가 악기잖아요. 되게 좋은 악기를 갖고 계신 것 같고. 뭐라 그러나요? 벨로시티라 그러잖아요. 이제 약할 때 약한 것과 최고로 밀 때와의 어떤 그 볼륨 차이가 너무 섬세하고 그 예쁜 디테일들은 전 되게 잘 들었고요. 그리고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, 특히 대중가요에서는 가사 전달이 대단히 중요한데, 눈을 감고 들어도 가사가 다 제대로 들릴 정도로 전달도 좋으셨고 잘 들었습니다. 보컬리스트로서 이제 합격점을 주셨고요. 자, 그러면 박진원 씨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자, 최고점은 95점, 최저점은 박할린 씨였습니다. 79점에 박할린 씨는 82점으로, 예, 역시 88점으로, 역시 박할린 씨 85점으로 최저점을 주셨습니다. 네. 야, 역시 예상대로네요. 와. 또. 아, 무서워. 장르가 사실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. 처음에는 송창식 선생님 목소리 들렸다가, 그 다음에 잠깐 국악의 그 꺾임새 있었다가, 그리고 짧지만 심심해졌어요, 사실. 듣다가. 심심해졌다. 되게 날카롭게 지적하신다. 그 원곡의 매 어떤 것 같아요, 그죠? 그걸 깨고 나와야 돼. 난이 정도가 가요를 할수 있는 거라고 자, 그럼 다음 질문 여기서 국악을 더 찾아보면 나오세요. 내 생각에는 이때 이렇게 갈까, 저때 저렇게 할까, 약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이게 힘들어. 우리도 뭐